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증시나 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날씨도 춥고 몸도 춥고 마음까지 얼어붙는 주말입니다. 네. 네. 땡스가 외출 수가 없네요. 그러네요. 아, 금요일에 이렇게 참담하니까 또 아, 주말 기분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보유 종목 중에 한 종목 올랐어요. 이걸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어. 한 종목도 안 오른 애도 있더라. 단 한 종목 올랐어. 아. 수많은 보유 종목 중에 한 종목 달랑 올랐는데, 와, 씨. 아, 참. 예. 징글징글하네요. 오늘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징글징글하네, 진짜. 뭐, 악재가 몇 개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모건 스탠리에서 예전에 이제 뭐, 윈터 이즈 커밍 이런 리포트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오늘 또 비슷한 류의 리포트를 냈고요. 홍콩의 뉴 변이 바이러스, 요거 때문에 또, 바이오 의약품만 좋고, 나머지는 다 들었어요. 남아공? 네, 홍콩에서 이제 두 건 사례가 또 발견이 됐어요. 남아공 네. 변이 바이러스인데. 번식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외국인 오늘 수급을 봐도 의약품 섹터 사고 이제 다른 쪽 판 거 봐서 이 확산에 좀 베팅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 코스피는 1.5% 하락, 코스닥은 1% 하락했고요.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5천억 매수했는데 코스닥에서는 1,1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7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1,400억 매수했고요. 굉장히 많이 산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 이 정도면. 코스닥 많이 샀네요. 네. 기관은 여전히 코스피에서 4천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야. 참. 오늘 참 환율이 1,193원이 넘었습니다. 네. 네, 달러 계속 강세로 가고 있고 아시아 증시가 오늘 동반적으로 떨어진 거 봐서 변이 바이러스가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본이 2.5% 하락, 홍콩이 2.2% 하락, 상해가 0.5% 지금 하락 중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잘 버틴 거네. 우리 1.5% 하락이니까 그나마 일본 홍콩보다는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고. 꽈인 씨 어떡하나 또. 네. 근데 뭐 상해 지수는 1%도 안 빠졌으니까요. 그러네. 또. 네, 오늘 의료정밀 섹터가 SD바이오센서가 속한 영향에 오늘 5.7% 올랐는데 SD바이오센서가 한 9% 넘게 상승했고요. 네. 의약품 섹터가 3.2% 상승했습니다. 뭐 신풍제약 10%, SK바이오사이언스 9%, 삼성바이오로직스 2.7%, 셀트리온 2.4% 오르면서 네.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네. 운수 창고가 제일 안 좋았습니다. 여기는 항공주들이 많이 속해 있죠. 네, 네. TWA 6% 하락, 진에어 5.5% 하락, 에어부산 4.6% 하락, 아시아나 4% 하락, 대한항공 3.3% 하락. 전반적으로 항공주들을 최근에까지도 네.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도 추가 하락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네, 오늘 항공 쪽에서는 이제 화물은 워낙 좋은데 기대감이 꺾인 거예요. 앞으로 야 항공도 좋은데 여객도 좋아하죠? 하는 기대감으로 먼저 땡겼던 건데 그래서 실제로 실적도 어마무시하게 좋았잖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예, 그렇죠. 화물님이 아주 좋았는데 아, 이 최근에 해운 운임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화물 운임도 뭐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여객 운임이 못 받쳐줄 거란 이제 그렇지. 우려가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뭐 영업이익률이 뭐 역대급이었으니까 주가가 네. 이제 고공행진을 하다가 그것이 한꺼번에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네. 뭐 화물 운임도 없는 그런 LCC들은 더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너덜너덜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시체 나오기 직전이에요. 시체가 나오면 접근해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돈이 없네. 나도 지체네. 그럼 돈 없는 거 보니까 나도 지체야. 아 네, 이거 참.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예. 아 제가 표정이 안 좋나요? 아, 네. 아니 근데 여러분 그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돈깡 강민욱은 아시죠? 이 책 저자 그리고 우리 개인 전업 투자자들의 젊은 전업 투자 하고 싶은 사람들의 로망 만났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말을 좀 상당히 신중하게 하는 편인데. 여기서 이제 떠나자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면 또 다음에 들어오고자 결정할 때 고점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떠나기로 결정할 때가 바로 저점일 것이고 그러고 나서 특별히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은 떠나고자 할 때가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만약에 내가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다음 사이클까지 어차피 이미 망친 몸 버틴다 하는 생각으로 한번 버텨보시기를 한번 다음 사이클까지 한번 버텨보자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역시 오늘 금리가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미국 10년물 금리도 많이 빠졌고요. 1.548%까지 떨어졌습니다. 9.6BP 하락을 했고요. 한국 10년물도 2.22%, 12BP 하락했고. 12BP? 예. 22%겠지, 그러면. 예? 2.2%가 아니고, 22%. 12BP 떨어졌어요. 네, 2.226%. 네, 한국 10년물이 2.226%. 12BP 떨어졌다면서요? 네.
많이 떨어진 건데? 네. 엄청 많이 떨어졌죠. 네, 네, 네. 예. 한국 3년물은 1.847%, 한 8.6BP 정도 떨어졌고요. 와, 그러니까 역시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 화학주들이 두 번째로 많이 떨어진 업종에 속했고요. 뭐 비금속 광물, 여긴 뭐 시멘트주 많이 속해 있죠. 여기도 많이 떨어졌고, 섬유의복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또 보험 섹터도 안 좋고요. 은행 네. 섹터도 오늘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동차도 오늘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2.4% 운수장비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부품주들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기아도 한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모건스탠리 반도체 리포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윈터 서핑이란 제목이고요.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조금 주가 반등을 했었잖아요. 마이크론을 기점으로 DRAM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예상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022년 수요도 최근에 변한 게 없다. 고객사 재고도 이미 과도하다.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이 1분기까지 빨라질 것이고 D램 현물 가격 약세도 지속되고 있다. 실제 수요는 좀 과장돼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리포트들을 보면은 내년도 수요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주가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중간 사이클 그리고 바닥 사이클 이 사이 정도의 멀티플을 받으면서 계속 움직일 것이다. 아주 암울한 전망을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9%, 1.7%씩 하락을 했습니다. 모건스탠은 안 갖고 있나 보다, 주식을. 네. 반도체 주식 없는 거야. 또 떨어지길 바래. 바닥에서 답을 나고. 네. 그런 의도가 보이는 정도 수준의 리포트인데요. 약간 내가 보기에는. 아니, 누가 지금 우리가 뭐 지금 반도체 지금이 저점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적 저점은 내년도 1분기에 나온다니까. 그거 알고 선반영이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실적 저점에 주가 저점이 나오는 섹터가 아니에요. 옛날처럼 제가 말하는 거는. 아니 그러면 실적 고점에 주가 고점 나왔냐고 말해봐. 아니, 못할 거면서. 씨 답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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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오늘 좋지도 않은 장에 이런 리포트가 나와서 좀 분위기를 좀 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 변이 바이러스 남아프리카발 뉴 변이인데요. 홍콩에서 네. 일단 두 건이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남아공 여행자에서 출발을 해서 이 옆방 투숙자, 남아공 여행자가 이제 홍콩에 묵었다가 이 옆방 투숙한 사람도 이제 감염이 된 걸로 봐서 공기 중으로 감염이 됐는데 실제 뭐 여러 보도들을 보면은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 네. 예, 최근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한 두 배?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뭐 리오프닝 주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뭐 여행주, 항공주 다 하락을 했고 바이오 섹터는 많이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작년에 이 코로나 창궐할 때 한참 좋았던 이 진단키트 주들 있잖아요. 네. 시젠 그리고 이 비대면 알서포트 오늘 17%씩 상승을 했고요. SD 바이오센서도 9%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 이제 그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법칙이 많은 사람에게 퍼져야 생존이 가능하대요. 그러려면 네. 전력은 약화하고 전파력은 세지는 방향을 잡는다고 의사 선생님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기도 전파력이 상당히 한번 돌기 시작하면 세잖아요. 네. 근데 감기로 몸이 약한 사람 빼고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긴 센데 옛날 거보다 센데 전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치명률은 조금 낮아지는 성향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공포에 질릴 만한 뉴스인지는 좀 그럼 이렇게 전파력도 높은데 치명률도 높아 공포스러운 얘기죠. 그러면 네. 지금 글로벌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도 그 정부에서 긴급 회의를 오늘 좀 개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여파가 좀 다음 주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우려가 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은행주들도 좀 이 여파에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ETF 기준으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우리금융이 한 4.4% 하락했고요. 네. 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M&A 지분 매각 이 딜이 마무리되었으니까 네. 그 좀 더 하락한 게 있는 것 같고요. KB금융이 2.2% 하락, 신한지주 1.7% 하락, 하나금융 1.7% 하락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상승한 이런 장에도 상승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NFT 게임주들은 오늘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게임빌이 오늘 한 19%,
네. 컴투스가 4% 상승했는데요. 게임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이 게임빌 컴투스 플랫폼이 올엠이라는 업체와 블록체인 사업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흥행작이었던 크리티카 온라인 이 게임이 토큰과 연동되는 블록체인 게임으로 탄생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요. 크리티카 온라인은 2013년에 출시되어서 70개국에서 2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게임이고요. 중국에서도 텐센트를 통해서 6년 넘게 서비스 중이라는 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게임. 굉장히 근데 인기는 많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들, 이 갖고 있는, 지분 갖고 있는 대주주들, 오늘 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네. 비덴트가 8.6% 상승했고요. 어제도 한 20% 정도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기술 투자가 5% 상승했고요. 또 빗썸 지분 갖고 있는 T-Scientific 20% 상승했습니다. 네. 이 가상화폐 거래소 갖고 있는 대주주들의 자금 조달이 요즘 굉장히 활발합니다. 빗썸 대주주인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500억 규모 12발행을 결정을 했거든요. 전환 가격이 전일 종가인 3만 원 대비 낮은 2만 5천 원 정도인데요. 아이고. 리픽싱 가능한 조정 가격이 얼마일까요? 훨씬 낫겠지. 30% 할인? 네. 30% 할인이 이제 대부분인데 조금 더 과한 회사들은 액면가까지 낮추게 하잖아요. 여기는 액면가 500원까지 리픽싱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조건이 아주 안 좋은데? 네, 그렇죠. 안 좋은 조건. 아무리 자신 있어도 그렇지. 이거는 너무 안 좋은데 조건이? 네, 발행 대상은 PNR 1호 조합이라고 하고요. 제가 뭐 시간이 있었으면 여기 조금 더 어떤 투자 조합인지 찾아봤을 텐데 제 생각엔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발행을 해준 걸로 봐서 이 대주주하고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는 그런 투자 조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주주가 PNR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으면 주가가 똥값이 되면 대주주는 더 싸게 지분을 확보를 그렇죠. 하게 되니까 네. 이거는 금강원 같은 데서 이런 거는 좀 점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점검해주면 이거는 좋겠죠.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이게 계속 주식시장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는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업 잘 돼서 잘 되셔야 하는 거를 박수 쳐주는 거지 주식시장을 이용해서 남들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하는 건 아닌 거지. 그렇죠. 이게 뭐 액면가까지 주가가 갑자기 3만 원에서 500원으로 갈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이 행사를 한다면 주가 충격도 상당할 것이고 그치. 다른 이제 기 주주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희석 효과를 나타내고요. 예전에 그래서 신주인수권 하는 거 막았었잖아요. 신주인수권 12발행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굉장히 이제 추가를 하는데 이거는 내년도부터 발행하는 12에 전환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올해까지 열심히 12발행을 좀 서둘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어느 순간에 가격 떨어지면 아싸 이런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올해까지 발행하는 12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올해 발행해가지고 내년 어느가에 가격 떨어지면 12 발행자는, 12 보유자들은 좋죠. 아주 신나는 거잖아요. 네, 막차 타는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 발행하는 12에 대해서는 주가가 떨어질 때만 리픽싱 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갈 때도 리픽싱이 됩니다. 전환 가격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상장에서 12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다. 네. 너 너무 기존 주주들한테 너무 불리하다 이건.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주주의 이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편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이렇게 하나둘 이렇게 점검을 해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진짜 이게 자본 시장이 성장해야 한국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IPO도 더 활성화되고 그래야 기업 자금 조달되고 그래야 벤처 기업들도 활성화되고 스타트업도 그래야 또 활성화되고 그 한국의 기업의 역동성이 있어야 일본 같은 나라가 안 되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창출해내고 만들어내고 그러는 건데 자꾸 시장 멍들게 하는 이런 흐름들은 진짜 좀 지양이 돼야 되겠죠. 아니 상장을 했으면 이미 돈을 땡긴 거 아니야 상장해가지고. 그쵸. 또 돈을 땡겨. 아 그럼 주주들한테 달라고 하든가. 주주들한테 자신 없으니까 시비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조건이 좋든가? 근데 아예 조건이 좋은 거죠. 이건 아예 아니 이거는 시비 보유자한테 조건이 좋은 거지. 발행자한테 그렇죠. 좋은 게 하나도 아니잖아요. 네. 아 참. 안타깝네. 네, 뭐 이것뿐만 아니고요. 이거는 어제 나온 이제 12 발행 공시인데 23일에도 최대 주주 인바이오젠을 대상으로 300억 규모 제3자 유상증자로 전환 우선주도 발행을 했었고요. 21일에도 인바이오젠과 초록뱅 컴퍼니 대상으로 400억짜리 3자 배정 유상증자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금 조달을 최근에 엄청 많이 했거든요. 지금 발행 비덴트가 예, 네, 그렇죠. 비덴트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거는 결국 나중에 좀 주가 물타기 되는 요소인데 100% 뭐 그렇죠. 예. 근데 요거 요런 행보들을 보고 시장에서는 이 빗썸 지분을 추가로 취득을 할 것이다. 요런 전망도 좀 존재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비덴트가 이 빗썸 지분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빗썸이 아직 얼마로 나중에 이제 시장 가치를 평가받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한 6조 원 정도를 가정을 했을 때 지분 가치가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한 4천억 정도 언저리니까 이 지분 가치보다도 좀 낮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 빗썸의 시가총액이 6조 원이란 가정이 들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우리 기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나무 지분 갖고 있잖아요. 네. 두나무가 20조 원 정도 평가를 받았을 때 그 지분 가치보다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서. 아니지. 지분 가치, 그 만약에 상장을 한다고 하면은 배당 가치 100개 더 있어? 아, 그렇죠. 상장을. 상장을 하면 자회사 전이니까. 상장을 하면은, 아니 뭐, 그러면 팔으면은 그 일회성 비용, 저기, 값어치 PBR만 올려주는 거지. 한국에 뭐 PBR 높은 게 한두 개인가? 저기 뭐 철강 회사들 화학 회사들 가보면 PBR 뭐 그냥 쩔은 PBR 0.2, 0.125 뭐 이런 거 쩔게 많잖아요. 그렇죠? 아, 나 진짜 장도 떨어지는데 열받아 죽겠네 아주. 네. 아, 네. 참.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소식은요. SK이노베이션이 오늘 5%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해명 공시를 했는데요. 네. 한국 경제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죠. SK온이 3조 원대 투자 유치를 본격화했다. 글로벌 이 상호펀드 회사들한테 이 투자 의사를 타진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라고 뭐 거의 인정한 듯한 이런 해명 공시를 냈습니다. 보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프리 IPO 주관사를 선정을 해서 상호펀드 대상으로 3조 원 조달을 시도하고 있는데 SK온의 기업 가치 약 30조에서 35조 원의 한 10% 수준이다라고 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주들한테는 좀 희석 효과가 있을 거고요. 이건 비상장이니까 상관은 없잖아. SK온은 아직 비상장이죠. 비상장이니까. 네. 네. 해당 자금은 이제 배터리 사업과 ESS 사업에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LG화학 또한 2.4% 오늘 하락했고요. 최근 주가도 좀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삼성 SDI는 오늘 0.3%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뭐 소재주들은 오늘 좀 양호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7%나 상승을 했고 동화기업은 2.6% 상승. 다른 기업들은 뭐 솔루스 첨단 소재 에코프로는 2%씩 하락. LNF 0.4% 하락했는데요. 뭐 대주전자재료가 이렇게 오늘 갑자기 7% 급등한 거는 뭐 딱히 별다른 이유는 제가 못 찾았는데 최근에 공시를 보니까 18일에 주주 안정 및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라면서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공시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 대주 전자재료 주가가 엄청나게 우상향을 많이 하면서 폭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폭등한 가운데 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공시를 보고 저도 좀 놀랐어요. 좀 이상하네. 아직 주식이 좀 싸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우리 사주 그 스톡옵션 행사 대비해서 주는 걸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이 목적에다 명시를 했을 텐데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재고를 이제 목적으로 넣었거든요. 주가 고점에서 고점인지는 아직 모르죠. 근데 아직도 이제 회사 측에서는 좀 싸다고 인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네. 근데 뭐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 24억 원 정도 규모라서 시가총액의 뭐 1%도 안 되는 규모이긴 한데요. 네. 잘 의도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기하네. 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쨌든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LFP가 NCM 배터리 잠식을 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좀 최근에 많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골드만삭스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LFP 배터리가 이제 가격은 낮지만 NCM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높은 장점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주류 배터리가 될 것이다. LF 배터리가 보통 이제 엔트리 위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LFP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올해는 25% 정도인데 2025년에는 21%로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국내 이제 배터리 셋업체들한테는 좀 좋은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누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아무도 모르죠. 결국은 중요한 건 자원 조달이 핵심일 것 같아요. 원자재를 얼마나 잘 조달하는데 낮은 가격으로 네.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LFP든 NCM이든 자원만 제대로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은 가격에서 조달만 가능하다면 그쪽이 이제 치고 나가는 거는 네. 자연스럽게 따지면 밀도 높은 게 더 치고 나갈 건데 가격이 비싸면 못 치고 나가는데 가격 격차 없으면 치고 나가는 거고 그런 거죠. 뭐. 그만큼 원자재 가격 급등락도 굉장히 심한데 이 가격 안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다들 고생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오늘 같은 날은 정말 기분 꿀꿀하네요. 근데 약간 그 확정되지 않은 그 공포의 이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남아공발 또 제3의 변이바이러스 네.
그 전염성에 강력한 전염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해소가 된다면 또 이런 이 부분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어떻다?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